사실 일본의 고대사 이것은 제가 환단고기를 공부하기 전에는 전혀 일본 고대사라는 존재 자체만을 추구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단고기를 공부하게 하면서 보니까 일본 고대사는 바로 환단고기의 그 중요한 핵심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일단으로서 오늘 이제 제가 환단고기 모작한 일본서기의 실상 비교 분석론 이러한 제하의 제 전론을 피력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역사를 밝힌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18세기에 활약한 일본의 고증학자 도테이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명저가 충구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충구발에 의하면 한반도 도래인들이 일본 땅으로 제사문화를 가져왔고 일본의 문자도 도래인들이 만들었다 하는 것을 이분이 근 300년 전에 밝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일본 천황가의 고문서관에서 15년간 일본의 고문서들을 정리한 구메쿠니타케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15년간 천황궁의 고서를 정리하고 동경제대에 교수로 임명받고 나오자마자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신도는 제천의 고속이다. 신도와 사이텐노 고속구라고 하는 유명한 이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에서 이분이 밝힌 중대한 대목은 이런 것입니다. 천조 대신 소위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는 일본 왕가의 사당인 이세신궁에서 모시는 신이 아니고 조선의 고구려의 동맹의 신, 예의 무천의 신 등등 우리 조선 천신들을 모시는 제사를 이세신궁에서 천황궁의 이세신궁에서 제사를 거행해 왔다고 하는 것을 이분이 밝혔었습니다. 그 논문 때문에 동경제국대학 교수직에서 또 이분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이분이 와세다 대학으로 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뒷날 일부 학자들은 이분이 일본의 식민사학에 동조했다고 했지만은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1907년에 쓴 일본 고대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전신신앙은 조선으로부터 건너왔고 조선의 신들을 제사 모신다는 거 다시 밝히고 있고 그뿐이 아니고 일본 민족은 한국과 동족이다 하는 거 외한 동족설을 이분이 주장했는데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에 추종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분이 1907년에 쓴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이분은 순수한 학자로서 천황궁에서 고문서를 이분이 연찬한 결과를 쓰고 있고 이분은 모름지기 우리의 고기가 천황궁 문서관에 있는 것들을 쭉 섭렵해서 이분이 신도는 제천의 고속이라고 하는 훌륭한 논문을 썼고 동경제대에서 교수직을 박탈당한 뒤에는 조선전대학, 와세다 대학에 가서 다시금 이분은 일본 고대사를 쓰고 이어서 나라사를 쓰는데 이것을 제가 쭉 그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이분은 일본 제국주의의 그 식민사학자들에 동조한 그런 학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신도라는 일본의 용어에 앞서서 일찍이 한민족의 신교라는 용어를 고대 일본인들이 먼저 써온 발자취는 상고시대부터였다고
동경대대 사학과 구매군인대 교수가 그 상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고대 일본에 전파된 한민족의 신교, 이분은 신교라고 했습니다. 신도가 아닙니다. 신교를 일본에서 신앙하여 왔으며 한반도 도래인들처럼 신교를 받드는 최초의 신사가 일본에서 생겼다고 규명한 것은 그 에도 시대의 저명한 고증학자 등정관, 우리말로 하면 등정관, 일본말로 하면 도테이칸이라는 분인데, 도래인들이 한반도로부터 일본에 건너와서 미개한 일본 선주민들에게 조상신 제사 문화와 벼농사, 즉 벼농사 문화를 가르쳐주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증 논술을 합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그의 명저 충구발이라고 하는 것인데 1781년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책 표지를 지난날 그 일본 와세다 대학 도서관에서 겨우 구해가지고 이 졸론에다가 사진을 넣었는데, 우리말로 하면 충구발이고 일본말로 하면 쇼코아스라고 합니다만, 상당히 귀중한 그 18세기의 그 문헌이고, 제가 이 문헌을 읽으면서 이 등정관이라는 학자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좀 내려오면 등정관은 한민족 신교 전파의 매개체였다고 하는 한국의 언어에 대해서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일본 언어의 소리와 새김은 음과 훈이죠. 소리와 새김은 모두 이웃나라로부터 건너왔도다. 그 중에 10중 8구는 상고시대 한음 한어 혹은 서토, 이거 중국을 말합니다만 서토의 음이 건너온 것이라고, 건너온 것이로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특히 곰신단, 일본말로는 구마노 히모록이라고 말합니다만, 곰신단은 한민족의 천신재단이었다고 하면서 단군 왕검의 모후인 웅녀의 웅족 가문이 환인 환웅 단군 왕검이 이 삼신을 받들던 히모록이라고 하는데, 이 신리라고 씁니다. 히모록이는 신라어이다. 그 신라어의 명칭을 가진 신을 제사 모시는 신단, 바로 신단이 처음으로 일본에 등장했다는 걸 이분이 밝히고 있는데, 일본 역사에서는 제11대 스인인 천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추인천황인데, 이분은 숭신천황, 10대 숭신천황의 아드님이 되는 분이고, 일본 역사에서는 이 수인천황은 서기전 29년에서 서기 후 70년에 이분이 왕위에 있었던 거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일본이 600년간의 역사를 위로 조작하면서, 일본 신도주의자들이 그렇게 조작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 있지, 사실은 이분의 시대는 제가 보기에는 신라 아달라 왕 때, 그러니까 2세기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히모록이라고 하는 곰신단, 구마라는 건 곰인데, 곰신단을 가지고 온 분이 천일장, 신라 왕자 천일장이라는 것이 일본 서기 역사책에 그 나오고 있습니다. 천일장이라는 이 분이 신라 왕자를 일본의 그 저명한 그 고대 사학자 마요즈미 히로미치 교수는 지난 1961년판 일본 서기에서 이분이 역주하기를 신라 천일창 왕자는 바로 다름 아닌 신라의 연호랑이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고, 연호랑이 바로 그 일본 고대사에서 나오는 천일창이라고 하는 것을 밝힌 학자들은 이분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토 부립대학의 가도와키 데이지 교수를 비롯해서 여러 학자들이 밝혀왔고, 그래 그 국내에서도 그 이영희 교수라든지 몇 분이 역시 그 연구를 통해서 연호랑이 일본 서기에 나오는 신라 왕자 천일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여하간 중대한 사실은 이 연호랑이 일본으로 가져온 곰신단, 구마노 히모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추구한 바로는 이것이 바로 그 웅적의 공주였던 웅녀의 혼백을 모신 그러한 그 신주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수인천왕에게 보냈다는 것은 이제 전일자 왕자로서 수인천왕에게 직접 전해 주었다는 것은 일본 서기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곰신단이야말로 일본에서 최초의 신사, 소위 사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역시 등정관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최초의 신사, 우리말로 하면 사당이죠. 사당은 바로 그 웅녀신을 모시는 신주단지가 최초의 신사가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교토대학의 사학과 다니가와 게인치 교수는 일본에서 전일창 왕자를 모시는 사당이 와카사만이라고 하는 우리 동해 쪽에 마주향한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게이신궁이라고 하는 신궁이 있는데 여기서 전일창 대신이라고 하는 연호랑을 제사 모시던 그 유명한 사당이 있습니다. 이 다니가와 게이치 교토대학 사학과 교수는 이 천일창 대신, 말하자면 연호랑 대신에 대해서 천일창은 식량을 베풀어주는 농경신인 동시에 철기와 농기구를 관장하는 금속신이다. 천일창은 선진 한반도의 변농사와 대장간 등 철기 문화를 가지고 일본을 건너왔다. 지금도 일본 각지에는 전일창 왕자의 신주를 제신으로 모시고 제사 지내는 신사들이 곳곳에 많아 그 당시 전일창의 존재가 왕에 필적하는 신분이었음을 살피게 한다, 이렇게 이분이 단정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게이신궁이라고 하는 전일창 대신을 제사 모셨던 게이신궁의 사기 고기를 제가 지난날 이곳에 궁사님에게서 그분이 서고에서 갖다 보여주는 걸 본 일이 있습니다. 1763년에 고문서인데 거기에도 천일창 대신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이 명치유신 이후에 신도 제국주의 국가로 가면서 비로소 이 천일창 대신을 모시던 게이신궁에서도 이 천일창 대신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지워버립니다. 말하자면 식량을 다루는 신이다, 이러한 뜻으로서 이제 그 표현하는 표현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말하자면 천일창 대신이 연호랑이 일본에 건너와서 그고장 미개한 일본 선주민 사회에서 벼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다는 것, 그리고 괭이라든지 삽이라든지 이러한 대장간 문화 를 가지고 와서 벼농사 문화를 짓는데 힘을 보태주었다는 이러한 발자취들은 일본 고대사학자들이 누구나 오늘날까지 시인해 오고 있습니다. 일부 식민사학자들, 국수주의자들만이 이에 반하는 논평을 하고 있지만은 일본의 그 권위 있는 고대사학자들은 천일창, 신라의 연호랑, 물론 삼국유사에서는 연호랑이 어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호랑이 바로 일본의 벼농사와 동시에 그 농기, 철기 문화를, 말하자면 대장간 문화를 가지고 와서 일본의 미개한 사람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삼국유사에 나와 있듯이 왕이 되었다. 그 뭐 부인은 건너가서 왕비가 되었다, 이렇게 삼국유사에 쓰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해신의, 말하자면 그 사도로서, 세오년은 달신의 그 사자로서 일본에 건너갔던 것입니다.